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기아와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만도와 STI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뭐 이렇게 자동차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제 기아의 좀 상승세가 눈에 보이기도 했고요. 또 이 넷플릭스 실적과 관련해서 콘텐츠 관련주도 어제 좀 부진했습니다. 그게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 건지 그런 포인트도 궁금하네요. 오늘 종목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우선 기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는 그 1분기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기아 같은 경우는 1분기 이후에 하반기로 갈수록 어떤 이런 이익 모멘텀이 높아지는 상저하고의 그런 실적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업체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글로벌 반도체 생산 공급량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떤 그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를 발목을 잡는 형국이 계속해서 나타났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이런 그 생산 이슈가 둔화되면서 이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완성차 국내 완성차 업체 중 기아 같은 경우는 전기차량 마켓 쉐어가 해외 쪽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리에이션 업사이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전일 발표된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따르면은 거의 마진율이 30%에 가까운 놀라운 그런 이익성장을 보여줬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도 전기차량 그 매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이익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이런 구조적인 성장이 발생할 수 있는 원년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전에 넷플릭스의 어떤 어닝 쇼크로 인해서 국내 업체들도 조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OTT 글로벌 OTT 업체들 간의 경쟁이 국내 그 콘텐츠 개발하는 업체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OTT 업체들의 실적을 살펴보자면 아시아 쪽에 그 신규 그 가입 회원수는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이는 아시아 타겟으로 한 콘텐츠들이 국내 콘텐츠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에 따라 국내 콘텐츠 업체들의 입지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1분기 이후에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점도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사 같은 경우는 올해 여러 글로벌 OTT 업체들과 그다음에 극장까지 콘텐츠 확장의 원년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이었습니다.